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민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전주랑 주법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곡은 노래 속에 그 코러스로 들어간 아이들 목소리도 참 듣기가 좋고 무엇보다 이제 멜로디가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는 곡이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워낙에 배경으로 많이 쓰이기도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일단 전주 먼저 들려드리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치려니까 잘 못하겠네요. 일단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C 코드인데, 미, 라, 솔, 레, 솔, 이렇게 멜로디가 가요. 근데 미를, C 코드 잡을 때, 이 라음을 쳐줘야 돼서, 일단 근음, 검지로 근음 5번 줄만 잡아요, 3플랫에. 그런 다음에 미를 쳐야 되니까, 미는 근음이랑 1번 줄이죠. 5번, 1번. 미, 5일, 동, 3. 네, 라를 새끼로 5플랫에 1번 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1, 3, 라. 그다음에 솔은 중지로 3플랫에 1번. 이렇게 해서 미라 솔.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레 솔. 레는 여기 2플랫에 5번 줄이랑 3플랫에 2번 줄. 여기 G 베이스 B 코드인데 두 개만 잡고 근음으로 5번을 써요. 5, 2, 동, 3. 솔은 새끼로 여기 1번 줄을 눌러주셔야 돼요. 3플랫에 1번 줄. 1, 3, 2, 3. 레, 솔. 두 박자 길이라서 1, 3, 2, 3. 그두 마디 연결해보면 미, 여기를 지금 G 코드인데 여기 C를 친게 여기 이제 도에서 근음이 도가 나오고 C 코드에서 도, 그다음에 G로 가면서 C, 그다음 코드가 A 마이너예요. 라 이렇게 도, 시, 라 베이스가 그렇게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는 도미 도. 그러면 근음 5번이랑 2번이죠. 5이 동 3, 미는 1 3. 도는 여기 2, 3. 그리고 E 마이너. 시, 미. 이렇게 되네요. 시, 미. 그러면 근음 6번이랑 시, 6번, 2번. 여기 동 3. 미는 1번 줄이죠. 여기도 두 바퀴이기 때문에 1, 3, 2, 3. 두 마디 연결해 보면 A 마이너랑 E 마이너, 도, 미, 도, 시, 미. 그다음에 F에서 라, 레, 도. 그러면 근음 이 약식을 잡았을 때 근음 4번하고 라, 요 3번 줄. 4, 3, 동시. 라, 4, 3, 동, 사. 레는 새끼로 2번 줄을 눌러 주셔야 돼요. 3플랫에. 2, 3. 도는 2, 3. 여기서 그 다음에 C 코드, 솔, 도. 이렇게. 그러면 근음 5번이랑 솔, 5, 3, 동, 사. 솔, 도는 2, 4, 3, 4. 랑두 마디 연결해 보면 라, 레, 도, 그다음에 D7에서 파파파라 시라 솔 도레미 파레 이렇게 되는데 파가 파샵이에요. 여기 파샵 4플랫에
파 파샤 파 파샤 파샤 파 파샤 라는 요 검지로 3번 줄 라 시는 2번이죠 시 라 다시 3번 라 파샤 파 파샤 라 시 라 그 다음에 솔은 개방현 3번 솔 도 도를 여기 도샵으로 솔 도샤 레 2번 줄 미는 1번이죠 미 파 레 다시 2번 줄 솔 도샵 레 미 파 레 됐죠 거기 이제 D7 코드 연결해보면 파샤 파 파샤 라 시 라 솔 솔 도샵 레 미 파 레 이렇게 거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또 C G A마이너 E마이너 F C 거기 이제 파파파 고 하기 전까지 여섯 마디가 똑같아요. 미, 라, 솔, 레, 솔, 도, 미, 도, 시, 미, 라, 레, 도, 솔, 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파파파가 아니라 이제 F에서 파라도 솔라시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F 잡은 상태에서 파, 근음, 라, 라는 여기 3번이죠. 도는 여기 2번 잡혀있고 파라도 떼면 솔 다시 누르면 라, 여기 3번 라, 시 다 떼면 되고 그래서 파라도 솔라시 그 다음에 G코드 마지막은 그냥 쭉 긁어서 노래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래 들어가는데 립세 따다가 엮었어요 그냥 기본 왈츠 근데 왈츠는 주법이 뭐 근삼이일이삼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근삼이일이삼도 있고 근삼이삼일삼이삼 이것도 있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이제 좋은 걸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노래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로 그냥 친다면 플립세 따다가 엮었어요 여기가 이제 5, 3, 2, 1까지만 치고 C코드에서 엮었어요 그 다음에 라도 라도 솔도 파도 미도 이걸 넣어줘요 엮었어요 라도 솔도 파도 미도 C코드에서 5, 3, 2, 1 라도 솔도 파도 미도 그대 눈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여기는 이제 솔라시를 넣어주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네 가에 고무 씹어서 놓고 라도 솔도 파도 미 뿐아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라도 솔도 파도 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르페지오 하고 중간중간에 뭐 베이스런 넣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전주 확실하게 연습하시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노래 부분은 이제 뭐 기본 왈츠랑 스트로크 섞어서 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